멋진 게 없는지 계속 생각했다. 나서면서까지도를 붙였어야 할까요? 띄었어야 할까요? 세 분 다 확인합니다. 자, 모두 1번 붙였습니다. 조수진 씨. 자신이 없네요. 맞춤. 이석기 씨 왜 붙였쓴다고 생각하셨죠? 까지도 다 조사인 것 같습니다. 자, 붙였어야 할지 띄었어야 할지 확인해보죠. 네, 붙였쓰는 1번이 맞습니다. 까지도는 조사 까지와 도가 결합된 말입니다. 따라서 모두 붙였쓰는 1번 나서면서 까지도가 맞습니다. 3단계 모두 풀어봤습니다. 현재 점수가요. 강정리 씨 1000점, 조수진 씨 1150점, 이석희 씨 1450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승자가 누구일지 지켜보세요. 우리말 겨루기 제4단계 우리말 뜻 맞히기. 4단계 가장 왼쪽에 계신 강정미 씨에게 선택권 먼저 드립니다. 돌리다. 위험한 상황이나 무엇을 어떻게 하다. 첫 소리 골라주시죠. 6번 시옷. 6번 시옷. 없습니다. 조수진 씨. 5번 비읍. 5번 비읍. 세 가지나 있습니다. 벗어나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 맞습니다. 8번 치읓. 8번 치읓. 없습니다. 이석희 씨. 1번 기억. 1번 기억. 네, 기억입니다. 법의. 법이 법 아닙니다. 강정미 씨. 고비. 돌리다. 반의 위험한 상황이나 고비를 벗어나게 하다. 아닙니다. 조수진 씨에게 한 번의 기회 더 드립니다. 돌리다. 밖에 위험한 상황이나 고비를 벗어나게 하다. 아닙니다. 정답은 병의 위험한 상황이나 고비를 벗어나게 하다입니다. 이럴 때 쓰잖아요. 수술로 위중한 병세를 돌린 덕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쓸 때 그 돌리다 뜻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어서 조수진 씨에게 문제 선택권 드립니다. 훔키다. 첫 소리 골라주시죠. 6번 시옷. 6번 시옷. 있습니다. 세 개의 쥐다. 세 개의 쥐다. 맞습니다. 1번 기억. 1번 기억. 3번 리을. 3번 리을. 손가락을. 손가락을. 맞습니다. 5번 비읍. 5번 비읍. 훔키다. 손가락을 안으로 구부려 물건을 매우 세게 쥐다. 이거 맞추면 500점 획득할 수 있는데요. 훔키다. 정답입니다. 젓가락질이 서투른 어린아이는 반찬을 손가락으로 훔켰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요, 조수진 씨가 500점 획득하면서요, 현재 점수 강정미 씨 1100점, 조수진 씨 1750점 됐고요, 이석희 씨 1450점입니다. 이석희 씨에게 선택권 드립니다. 첫 소리 골라주시지요. 5번의 비읍. 5번 비읍. 있습니다. 1번의 기억. 1번 기억. 있습니다. 3번의 리을. 3번 리을. 네. 곧바로. 곧바로. 맞습니다. 2번의 디귿. 2번 디귿. 다른. 다른. 다른 길로 가다. 맞습니다. 6번의 지읒. 6번 지읒. 네, 열렸습니다. 이 문제 맞추면 또 이석희 씨가 500점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아닙니다. 강정미 씨? 곧바로 가지 않고 도중에 다른 길로 가다. 곧바로 가지 않고 도중에 다른 길로 가다. 곁가다.